자, 심장 혈관에 이게 있으면요,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뇌혈관에 또 이게 있으면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하고요, 폐에 이게 있으면요, 폐렴에 걸리고 심지어 38년째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도 이것이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요, 이것을 질병의 씨앗이라고 부르는데요. 씨앗이라고 하면은 뭐 질병의 씨앗. 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눈물의 씨앗은 사랑인데, 아니 무슨 질병이, 질병이 무슨 씨앗이 있냐고. 그러니까. 질병이 씨앗이 있냐고. 사랑의 씨앗이 있지. 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우리가 이제 비만이 모든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질병의 씨앗이다. 아, 혈관의 지방. 그것도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자, 정답 궁금하시죠? 정답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오늘의 주제, 내 생명줄 염증 청소에 달렸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암, 뇌졸중, 치매, 폐렴 이런 게 전부 다 염증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났거나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 세균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벌레에 물리거나 상처가 생기면 벌겋게 부어오르고 아프잖아요. 네. 이게 염증이거든요. 이게 이제 급성 염증이죠. 급성 염증이면은 되게 뭐 2, 3주 지나면은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나는 상처가 안 났고 올해가 이거 만성 염증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눈에 보이나 이게? 염증 반응이 국소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염증 반응이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만성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면 심뇌혈관 질환, 암, 치매, 심지어 우울증까지 만듭니다. 우리의 목숨을 자주 의지하는 게 만성 염증이다. 무섭다, 지금 설명 들으면. 그러니까요.